안녕하세요. 오늘 14페이지 할 차례죠. 아마 어때요? 일주일 동안 다 듣고 이제 2주째 듣는데 힘드십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신압으로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대학교 때 국어시험에 신압으로의 뜻을 쓰시오 해가지고 틀린 적이 있는데 신압으로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더라고요. 스탠바이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아마 처음 하면 의욕이 앞서서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러면 우리 마라톤을 해야 되는데 100m 뛰듯이 뛰면 금방 조금 빨리 갈 수 있지만 빨리 지쳐서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페이스 관리를 잘 하라는 말은 10월달 시험 보는 날까지 관리를 속도 조절을 잘 하시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그 프린터를 내드렸는데 핵심 비교 정리 두 장입니다. 장수로 4페이지인데 이것만 다 정리를 하면 80점은 받을 수 있어요. 그 지금 다 암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진도 나갈 때 찾아보고 자꾸 찾아보면 시험 볼 때까지 찾아보면 자동적으로 다 알게 돼요. 시험 볼 때는 지금 너무 뭐 이거 지금 당장 이거 다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 가지지 마시라고요. 수업하면서 그냥 찾아보면 같이 찾아보면 시험 볼 때는 충분히 80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안내 드리려고 했는데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이 빨리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56개밖에 안 돼요. 우리 40문제 나오는데 56개니까 번호가 56번까지 돼 있잖아요. 수업할 때마다 이제 앞으로 찾아보면서 하시면 충분히 따로 암기하지 않아도 80점 이상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게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목적하고 용의 정의 두 개입니다. 목적.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시험에 이때까지 8번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의 정의가 시험에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는 해마다 출제됐는데 용어 정의가 첫 번째 중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 이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이 있었습니다. 용어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시험 볼 때까지 이 용어는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자동차 알선해도 중개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동차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많이 받아도 공개사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중개업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너무 성급해가지고 지금 막 11월, 12월 지금 7주입니다. 그래서 법령이 약 80% 정도 출제됐어요. 올해 시험에서도.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은 법령만 하겠습니다. 실무는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실무는 다른 과목을 다 알아야 풀 수 있거든요. 실무가 공법, 세법 이런 다른 과목을 다 합한 게 실무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이 아직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번 달은 약 310페이지 정도까지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법령 위주로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7주거든요. 예, 그래서 뒤에 실무는 1월 달부터는 이제 1월 달부터는 진도 끝까지 다 나갑니다. 계속
두 달마다 계속 반복된다고 했죠. 5월, 6월까지 이론이 반복됩니다. 이제 7, 8월에 문제 풀이고 9, 10월에 9월에 모의고사, 10월에 이제 마지막 정리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다.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아니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업인데 업이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말하고요.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다. 외국에서 자격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을 한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중개업무를 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이 두 사람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고용인. 자, 이게 용어정의였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건 사실 용어정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14페이지 중개대상물의 범위입니다. 역시 중개대상물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중개대상물. 예, 중개대상물이 반드시 출제되는데 첫 번째 토지,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뭐가 있느냐 하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자, 이게 중개대상물입니다. 중개대상물, 중개할 수 있는 대상물인데 먼저 이게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입니다. 나머지 이제 요 중개대상물만 지나가면 어려운 건 없는데 왜 어려우냐 하면 토지 시험에 중개대상물에 토지가 해당되는지 한 번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토지 이렇게 나온 적은. 근데 법조문에는 토지라고만 돼 있어요. 제가 법조문 찾는 거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 다 다운받으셨죠? 예, 그거 보고 이제 자꾸 찾아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토지라고만 돼 있어요. 법제 3조 제1호에는. 근데 시험에는 토지가 나온 적이 없다. 그럼 토지 중에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상물이 되는 토지는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개인이 사고 팔 수 없는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 토지는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때까지 나왔던 그 기출문제를 보면 뭐가 있었느냐 하면 미채굴 광물, 미채굴 광물은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가 광물 채굴권이 있습니다. 개인산 안에, 개인산 밑에 땅 속에 석탄이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도 그건 개인 게 아닙니다. 국가가 채굴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소유이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기출문제를 계속 봐야 됩니다. 그 출제했던 출제하러 들어가는 교수님들 말 들어보면 들어가면 교육하는 게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한대요. 그래서 80% 이상은 무조건 기출문제 패턴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패턴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80% 이상은 미채굴 강물,
그 다음에 무주부동산. 무주부동산 이게 한 세 번 출제돼가지고 이 신청은 엄청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수험생이 무주구촌동에 있는 부동산은 안 되냐 이렇게 질문 올렸더라고요. 여기서 무주는 무주구촌동이 아니라 무주, 주인 없는 부동산 이 말인데 한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부동산은 민법에 의하면 국가 소유입니다. 민법에서 주인 없는 동산은 선점자, 먼저 가진 사람이 주인이고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이죠? 안이불자, 움직일 동자, 움직이는 게 동산,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무주부동산은 국가 소유이므로 중개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에 또 포락지가 출제됐었습니다. 포락지, 아마 뭐 학개론에서도 포락지라는 말이 나올 거고요. 이 포락지는 하천의 범람 등으로 인하여 하천화된 토지로서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 보상을 하고 사건이 소멸된 토지, 사건,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사건,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주에서 그 포락지로 이제 수용을 돼가지고 국가가 수용 보상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등기는 아직 그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것을 기화로 또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중개업소에 내놔가지고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했어요. 아직 등기는 개인 앞으로 돼 있다고 수용 보상금은 받았는데, 그런데 민법 187조에 보면 수용, 상속 등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는 아직 국가 명의로 넘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자는 누구라고요? 국가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등기법에 보면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이런 말을 하죠. 등기부만 믿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을 소홀히 했다고 손해배상하라고 했어요. 뭘 소홀히 했냐면은 등기사항증명서와 주민등록증만 보고 확인했어요. 본인인지 여부를. 뭘 소홀히 했냐면은 등기필정보, 즉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 이걸 확인 안 했다고 일부 손해배상하라고 했어요. 100%는 아니고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가 보니까 최근에 문제가 된 게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남편을 그 니코틴을 주사해가지고 살해를 했습니다. 부인이 다른 그 남자와 같이. 근데 그게 늦게 밝혀졌어요. 몇 달 후에 조사 수사를 해가지고 밝혀지기 전에 상속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부인이니까 남편이 죽었으니까 자식도 없었나 봐요.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인이 다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 받아가지고 개업공개사한테 내놔가지고 팔아먹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었는데 나중에 수사를 해가지고 이게 살해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상속권이 없죠. 일부러 죽인 사람은. 그래가지고 조카가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매수인한테 그 상속인 부인한테 산 사람 매수인한테 소유권 넘겨달라고 소송해가지고 조카가 승소했어요.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독일 같은 나라는 등기에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럼 등기에 공신력이 있으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돈을 국가가 돈을 주고 대신 이제 그 만약에 부인이 살해범이라면 그 부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현재 공신력이 없습니다. 등기부만 믿고 했다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 국가 소유 부동산, 지자체 소유 부동산 이거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잠실, 서울 잠실 야구장, 월드컵 경기장 이런 거 토지라도 중개상물이 아니죠. 개인 게 아니니까. 대전 뭐 건물이라 하더라도 대전 시청 청사 이거 건물이라도 중개상물 아니죠.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물건만 중개상물이 된다. 국가 소유나 지자체 소유 토지는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일일이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이것도 논란의 대상이 돼요. 차라리 무슨 법에 의한 건축물 이렇게 돼 있으면 쉬운데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판례에 의하면 이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의
건축물이 있고요. 민법에도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 건축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벽이나 기둥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근데 민법 99조 제1항에 보면 민법 제99조 1항에는 보면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판례에 의하면 민법에서는 지붕, 벽, 기둥이 모두 다 있어야 건축물이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중개실무에 출제가 되는데 이게 어려운데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우리 주유소에 주유하면 뭐 공짜로 세차해주거나 2-3천원 받고 세차해주는 기계 있죠? 이 기계도 건축법상 건축물이랍니다. 왜냐하면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17페이지 맨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그 판례가 나와 있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찾았습니까? 17페이지 맨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따라서 이런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누가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든 상관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게 형사사건 판례죠. 그 6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맨 뒤에 2008도라고 돼 있잖아. 도 사건 번호가. 고노도는 형사사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무등록업자가 무자격자가 이 이동식 세차장을 3건 중개하고 한 건당 5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옆에 중개업소에서 좀 무등록업자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고요. 결론은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처벌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처벌받지 않는다.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아무나 하고 돈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이 중개대상물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의 건축물, 미래의 건축물도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 법조문에는 없는데 우리 시험에 입주권이 중개상물이 되는지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입주권. 그래서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어요. 입주권. 입주권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이 됩니다. 그리고 입주권은 추천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이 중개상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청약통장도 일종의 추첨해서 추첨되면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잖아요. 청약통장. 청약통장 이런 건 중개상물이 아니라고요.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우리 흔히 동네말로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상물이 됩니다. 다만 주택법 등에 의해서 전매 제한이 되어 있다면 그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전매는 안 되겠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중개상물은 됩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그래서 꼭 현존하는 건축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미래의 건축물도 해당된다. 다만 추첨기일 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지만 또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 우리 공법에서 공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 집 가지고 있던 사람 새 집 몇 동 몇 호 준다 이걸 특정하는 걸 이제 관리처분 인가라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20평 가지고 있던 사람 뭐 30평짜리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재건축하면
그런 경우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 관리 처분 인가 받은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있는데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입니다. 그러면 명인 방법을 갖춘 농작물도 중개 대상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교량, 담장, 축대, 토사, 암석, 가식의 수목 이런 것들이 출제 가식의 수목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다 중개 상물이 아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개 상물이 된다. 이런 건 주된 내용으로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중개 상물에 해당된다는 게 두 번 출제됐습니다. 행정 심판 결정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명인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습법상 공시 방법을 갖춘 걸 말합니다. 즉 나무 껍질을 벗기고 묵서 붓으로 이름을 적는다든지 담장을 쌓아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의 객체 즉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도 될 수 있습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만 중개상물입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농작물도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게 행정심판위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민법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다. 우리 공인계사법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중개상물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중개대상물이다.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근데 국토부에서는 유권 해석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중개상물이 옛날에는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유권 해석보다는 행정심판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개상물인데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즉 제가 볼 때는 행정심판위원들이 공인중개사법의 취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즉 국토부에서는 이게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본 이유는 별로 안 중요한 물건이니까 이거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였어요. 그 지금 현업에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했다는 사람은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너무 이런 사이드에 있는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는 집중을 해야 되지 집착은 하면 안 되죠. 자, 어쨌든 결론은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개대상물이다. 나머지 뭐 농작물 이거 밭대기로 거래하는 거 무배추 밭대기로 거래하는 거 이런 거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꼭 개업공개사가 아니라도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어려웠습니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까지는 암석, 토사 이게 뭐냐면 4대강 사업 해가지고 모래 같은 거 지금 여주부에 가니까 많이 쌓아놨던데요. 그 모래는 토지의 일부분이지 토지와 분리해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 말은 모래 중개하는 건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이법 규율 대상이 아니다.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암석, 바이암자, 돌석자, 화강암 이런 거 캐가지고 채석 허가받아서 팔아먹고 이런 거 중개하는 건 아무나 해도 상관없다. 개업공개사 아니라도 된다는 뜻입니다. 가식의 수목, 가식의 수목이 뭐예요? 가짜로 심어놓은 거 우리 정원수 이런 거 하려고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그 밖의 그 밖에 대통령 영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니다. 지금 가장 어렵습니다. 용어쟁이와 중개대상물이. 그 요 세 개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이제 계략적으로 하고 지금 기초니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런 임목 중개했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자, 임목이라는 게 뭐냐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합니다. 생잎.
살아서 서 있는 나무만 등기할 수 있고 누워서 죽어 있는 나무는 등기 못합니다. 그래서 등기된 나무는 별도의 부동산이니까 중개대상물이 된다. 토지와 분리해서.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개는 따라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그리고 일물,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일물, 일권주의 예외다. 일물, 일권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다. 일물, 일권.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다고요.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권이 두 사람에게 있을 수는 없죠. 똑같은 물건 하나 가지고 주인이 두 명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데 예외다. 그 예외라는 말은 뭐냐면 임목은 나무가 여러 개인데 이거는 임목으로 등기를 하면 이 전체가 하나의 물건을 취급받습니다. 물건은 여러 개인데 마찬가지 공장재단도 뭐냐면 공장부지, 공장부지, 그 다음에 건물, 공업소유권, 설비, 생산설비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묶어서 재단 목록을 작성하고 이 재단 목록 안에 들어있는 것을 공장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이 재단에서 분리하여 건물만, 공업소유권만 따로 떼어내서 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물일권주의 예외입니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데 이거는 물건은 여러 개인데 소유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물일권주의 예외다.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업권 이런 걸 다 합해서 광업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 된다. 일물일권주의 예외다. 그러면 임목하고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하고 차이 나는 것은 뭐냐 하면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과 예, 그 다음에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중개상물이 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다만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데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게 어려워요. 2차 과목이니까 저당권은 민법에서 물권법에서 물권편에서 하거든요. 그 저당권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당연히 어려운데 자꾸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돼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저당권은 담보로 잡아두는 것을 저당이라 하고 저당권이라는 건 뭐냐면 담보로 잡아둔 물건을 만약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잡아둔 물건을 빚 안 갚으면 그 물건을 처분해서 먼저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죠. 어쨌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게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다. 자, 그래서 21페이지 전부 다 했는데 일단 내용은 23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 문제가 있어요. 23페이지 문제. 23페이지 문제가 이게 기출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지금 이걸 다 알아라는 것이 아니고요. 기출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됐으니까 한번 방향만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중개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해 보니까 피분양자가 선정된 이야기 누가 몇 동 몇 호 받을지 확정된 것 피분양자 이런 말이 있는데 피분양자, 수분양자 같은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저거 한 몇 주 됐어요. 지금 켜져 있어요, 지금은. 네. 빨리 시작하고. 한 10초 걸려요. 23페이지 문제 3번 확인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상물이 되지 않는 것 했는데 이게 시험에 중개상물이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예, 계속 출제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기억해 보면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이라고 했는데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면 중개상물이 된다고 했어요.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예를 들면 청약통장은 몇 동 몇 호 받을지 아직 확정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건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대토권 이런 것도 중개상물이 아니에요. 대토권이 뭐냐 하면은 좀 어려운 건데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하다 했는데 대토권이라는 게 시험 이것도 물론 출제됐습니다. 대토권이라는 것은 그 수용됐을 때 현금 보상 대신에 토지로 받는 권리를 대토권이라고 그래요. 우리 6시 내 고향 이런 거 보다 보면은 댐 건설돼가지고 전부 수몰돼가지고 그 마을이 없어지면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한테 돈으로 보상해준다고 하면 나는 대대로 물려받은 땅 돈도 싫다 절대로 한 발자국도 못 물러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마을에 거기 있는 사람들 같이 집 짓고 살 수 있는 땅으로 준다고요. 그게 대토권이에요. 근데 대토권이라는 건 아직 어디 나올 어느 땅이 나올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를 대토권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몇 번지 나오는지는 아직 안 정해진 상태. 그건 중개상물이 아니에요. 어디 나올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억에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중개상물입니다. 근데 니은의 영업용 건물의 비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영업용 건물의 비품은 이게 소위 말하면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비품, 영업상, 노하우. 그 권리금은 세 가지를 통칭해서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뭐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실무상은 중요한데 권리금은 통상 1년간 순이익이 권리금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리금 1억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개업소를 개업해가지고 권리금을 1억 달러 이렇게 하면 그러면 1년에 얼마 벌리는데요? 순이익이 얼만데요? 이걸 물어봐야 되겠죠? 매출액이 1억입니다 하면은 안 돼요. 매출액이 다 순이익은 아니잖아요. 보통 순이익은 50%를 넘기 어려워요. 그럼 매출액이 한 2억은 되어야 권리금 1억 달러 할 수 있어요. 원칙은. 근데 현실은 그래서 권리금이 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보통 제가 현업에서 중개업을 해보면 그냥 내가 들어올 때 1억 주고 들어왔는데 또 새로 들어와가지고 한 5천만 원 인테리어 했는데 들어올 때 1억 냈으니까 1억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 많이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무조건 들어올 때 내가 낸 금액을 권리금은 그 뭐 통상 더 높아져요? 낮아져요? 손님이 떨어졌으면은 영업 권리금은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고요. 비품도 감가상각이 됐으니까 낮아질 수도 있죠. 그럼 뭐 장사가 잘 되면 더 높아지는 거고요. 영업 권리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영업 권리금,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통칭 세 가지를 합해서 권리금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물의 비품이 이제 시설 권리금이 되겠죠. 이런 거는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권리금 1억밖에 해주고 5천만 원, 6천만 원 받아 먹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개대상물이라면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받잖아요. 중개보수 0.9%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적용받는데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이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설령 권리금 1억 알선하고 9천만 원 받아먹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니까 거래처, 신용,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물 이게 뭐예요? 지금 점포 위치는 바닥 권리금이고 거래처는 영업 권리금이 되겠죠? 다 권리금입니다. 니은 디귿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소위 대토권. 아까 이야기했죠? 대토권은 택지 개발을 하면 대토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주민들한테 주는 거. 이 대토권
대토권을 알아보려면 어디에 봐야 되냐, 알아야 되냐면 이 법은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어요. 그 대토권을 어떤 경우에 주는지는. 자, 그래서 결론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 OX 문제도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OX 문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궁금하면, 안 그러면 그냥 뭐가 있는지 11월 12일에는 예습 복습 크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너무 오버페이스해서 다 알면 수업 듣기가 싫어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마라톤인데 너무 오버페이스는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예,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냥 내용만 파악하면 됩니다. 지금 중개상물 이런 거는 법조문의 대토권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없는데 시험에 나오니까 어렵죠?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27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한 문제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보러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안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28페이지 보겠습니다. 28페이지 2번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양가로 1번 시험 시행기관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대리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시도지사라고 부릅니다. 시도지사. 아마 공법에도 나오고 뭐 시도지사, 시장군수, 시도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도 시장이 들어가고요. 시장은 두 군데 다 들어가는데 그럼 시도지사도 뭐예요? 시장, 도지사 이 말이죠. 근데 이 시장은 도지사급 시장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만 해당된다고요. 여기서 도지사급이니까. 따라서 특별시는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6개 광역시 있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도가 9개 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여가지고 제주도는 공용어가 한국어하고 영어가 공용어죠.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도는. 그럼 지방자치법상은 우리 지방선거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도 광역자치단체의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법상은.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세종특별자치시는 이게 시군구에 들어갑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뭐 만약에 예를 들면 수원시 지금 우리나라에 광역시가 아니면서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시가 4개가 있어요.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창원시 4개가 있는데 이런 건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돼요. 4개가 있는데 수원시는 그래서 4개 구가 있습니다. 영통구, 권선구 이런 4개 구가 있는데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수원시에는 이거는 어디에 들어갔냐 이 말인데 구가 있으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해당 관청입니다. 시군구 할 때. 그래서 수원시장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하는 일은 전혀 없어요. 공법에서는 이런 수원시장 같은 사람을 소위 대도시시장이라고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인구 100만,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대도시라는 말 없습니다. 대도시 시장.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 도지사라고 했을 때 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하고요. 시장 군수구청장이라고 했을 때 시장은 특별시, 광역시장을 뺀 나머지 시장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도 시군구에 들어갑니다. 즉 자격증은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나와요. 그럼 세종시 같은 경우도 충청남도 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나와요. 그런데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대전광역시장 명의로 나오죠. 자격증은 시도지사 명의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도지사가 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아니, 처음 공부하신 분은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이것도 헷갈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도지사 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장을 말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장을 뺀 시장을 말합니다. 자, 원래는 시도지사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계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미리 거쳐야 된다. 미리 메모해 놓으십시오. 시험에 사후 의결을 거치면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장관이 시험을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장관이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즉 장관 명의로 자격증을 교부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예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실시할 수 있습니다. 29페이지 시험 시행기관은 시도지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합격을 하면 소송,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청구는 시도지사를 피고로 하거나 피청구인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거 옛날에 15회 시험 어렵게 출제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했습니다. 시험 무효로 해달라고. 근데 그때 그 당시 국토교통부 최병성 주무관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고 적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피고를 잘못 선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불합격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시도의사를 상대로 소송 내야 된다고요. 장관 상대로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시도의사가 시험 시행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돼 있잖아요. 시험이. 그런데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도의사를 상대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응시 자격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시 자격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1999년도 4월 달에 자격증을 딸 때만 해도 만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복역 중인 사람, 신용불량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응시 못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응시할 수 없는 것 오직 두 가지밖에 없는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자, 3년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오늘 프린터 내드린 거 이거 암기하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보는 거예요. 46번에 한번 보세요. 46번 오늘 내드린 핵심 비교 정리 46번에 보면 3년을 다 정리해놨죠. 3년이라는 숫자 나오는 거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5번 자격 취소 3년 공인 결격 사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인 이게 뭐냐면 공인중개사 줄임말이에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줄임뿐 다 적으니까 한 줄 더 내려가 버리니까 이걸 줄여놓은 거예요. 공인중개사 그 적어 넣든지 하세요. 동그라미 5번 공인중개사 결격 사유다 이 말은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찾았습니까? 46번에 핵심 비교 정리 46번에 동그라미 3번에 3년 동그라미 3번이 아니고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이죠. 자격 취소되고 3년은 공인 결격 사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인이라는 말이 공인중개사 줄임말이다. 공인중개사 결격 사유다.
시험 못 본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부정행위 하면 몇 년간 시험 못 본다고 했어요? 부정행위 하면 5년인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오늘 41번에 5년을 또 제가 다 정리해놨습니다. 5년. 5년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부정행위 하니까 5년간 시험 못 본다 돼 있죠? 41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치세요. 이거 시험 볼 때까지 못 봅니다. 제가 매달 처음 시작할 때 이 프린트를 내드릴 겁니다. 왜냐면 중간에 개정된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또 1월 달에 내드린다고요. 그래서 그냥 낙서해도 돼요. 어떤 분은 코팅해가지고 시험 볼 때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던데 중간에 또 법이 개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함부로 쓰시고 없으면 또 복사해달라고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정리는 제가 다 해놨습니다. 5년은 5년대로, 3년은 3년대로. 그 지금 이거 담게 하지는 마시라고 그냥 진도 들어가면서 찾아만 보면 됩니다. 자, 그 결론은 부정행위 하면 5년간 시험 못 보고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본다고 시험에 거의 3년, 5년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좀 불합리하죠. 우리 수능 시험은 1년간 못 보잖아요. 부정행위 하면. 근데 제가 그래 국토부에 공중개사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수능도 1년밖에 시험 못 보는데 시험 1년만 못 보는데 우리는 5년 동안 못 보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냐. 바꿔달라. 우리도 1년간만 못 보게 시험. 이렇게 하니까 국토부에서 지금까지 부정행위를 해서 적발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의 적발은 안 돼요. 오늘도 시험 봤던 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1차 시험을 시간이 늦었나 봐요. 그런데 감독관이 원래 시간 지나버리면 제출하세요, 제출하세요, 제출하세요 세 번만 하고 가져가버려요. 근데 출제위원회 그 감독관에 따라서 조금 성향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 봐줬나 봐요. 좀 한 다섯 문제 더 시험 끝나고 체크했나 봐요. 그러니까 옆에 그 다른 수험생이 왜 저 사람 봐주냐. 나도 그냥 냈는데 내 거 돌려달라. 나도 다시 체크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감독관이 봐주려고 하고 1차는 그냥 갔나 봐요. 근데 2차 시험 앉아 있으니까 또 같이 같은 장소에서 보잖아요. 시험이. 아까 그 학생이 저 사람 뭐 부정행위인데 왜 또 앉아있냐 2차 시험 이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독관이 2차 시험을 못 보게 가져가 버렸대요. 옆에 원래 이게 공인중개사의 적은 공인중개사예요. 현업에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같은 부동산들끼리 민원 넣고 이런 거 많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가장 가슴 아프더라고. 저도 중개업을 해보니까 동료들한테 동료들끼리 막 회식하고 이럴 때는 언니 이렇게 하다가 또 그 언니 화장실 가고 나면 전년 2년 막 이렇게 욕해요. 그 현실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시험 그래서 시간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돼. 그럼 모의고사는 꼭 봐야 되겠죠. 모의고사 안 보면 그런 식으로 시간 안배를 못 해가지고 실력이 있는 분들이 그래. 실력 없으면 시간이 남을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뭐 다 찍다 보면 시간 많이 남아요. 그 시간이 모자란다는 것은 실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분들이 모의고사 응시 안 해봐가지고 페이스 조절 못 해가지고 그렇게 안타깝게 이제 1차는 될 가능성이 많겠지만 2차 시험 못 봤으니까 2차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꼭 시간 낭비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응시 자격까지 봤습니다. 3번 시험 방법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